10개 중에서 그게 뭡니까? 10시 이제. 네. 일본, 이렇게 시켜지잖아. 그 일본이랑 시범 보시지. 일본 나랑 이걸 보시고 이랬죠. 방송이 있었다. 2번이랑 3번 친구, 2번이랑 4번 친구, 그래서 2번이랑 10번이랑 친구, 이런 거 있어. 3번, 4번, 3번, 5번, 그래서 3번, 10번까지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2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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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소년과 조합의 차이점, 소년과 조합의 차이점. 소년은 마스크 중에서 두 개를 뽑고 다양한 거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소년은 뭐라? 뽑고, 아야, 다시 뽑나? 뽕. 조합은 뽑기만. 응? 네? 네. 오케이. 순서가 필요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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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이제 네. 자, 대리점이 만드시는 상황이 있어. 10시 이제 네. 1번
이렇게 시끄러지잖아. 일본이랑 시범 보고 있지. 일본 한양 어디 있었어? 일본이랑 상관없지. 일본이랑 상관없지. 일본이랑 그럼 3번, 4번, 3번, 5번 이렇게 해서 3번, 10번까지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2번, 10, 3번, 19개 45번이 넘으니까 17개 되는 거야. 10번 가위 누구도 안 넣어도 틀린 거야, 사? 네. 그래서 생각을 보고 있는 점 훈련은 5개 중에서 2개는 포 나열하는 거고 또 하나는 뽑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훈련은 뭐다? 뽑고 나열, 나열 뽑나 뽑 또 하나는 뽑기만. 응? 네. 뽑기만 순서가 필요 없네. 순서가 없어.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순서가 있는 거지. 1, 2 나열한 거랑 2, 1 나열한 거랑 다른 거야. 다른 걸로 친 거야. 그리고 1, 2 뽑거나 2, 뽑거나 같은 걸로 친 거야. 세종이 만드시는 상황이 있어. 응, 가요, 이렇게, 이렇게. 실시 상황들이. 7, 6, 5에 3, 2, 1. 35개 되겠지? 네. 세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것도 70씩 사네. 똑같이 생기고, 응? 무조건 만들어지네. 다섯 개의 축구공을 이렇게 세 조로 분리한다. 자, 조편성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A, B, C, D 네 개의 팀 있지? 네. 그럼 세팅 한 팀으로 분리하는 건 몇 가지? 4씩 1 하면 되지, 네 가지. 왜냐면 A, B, C에 D 할 수 있지. A, B, D에 C 할 수 있고 A, C, D에 B, C, D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 3 숫자가 다르니까 이건 쉬운데 만약에 두 개, 두 개다 하면 어떻게? A, B랑 C, D 나왔나? A, C, B, D. A, D에 B, C가 있겠지? B, C에 A, D도 있지? 네. B, D에 A, C 있지? C, D에 A, B 있지? 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런 같은 거 아니야? 같잖아, 얘네들이. 그러지? 네.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에 해서 6개 나오잖아. 네. 실제적으로는 6개가 아니고 AB랑 CD랑 바꿀 수 있잖아, 자리를. 그러니까 4C2, 2C 한 다음에 2분의 1로 곱해줘야 돼. 2표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덩수인 조가, N조가 있으면 N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알죠? 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돼? OC2 곱하기 2개 2개 한 개니까 3C2 곱하기 1C1 곱하기 2팩분의 1이 되는 거야. 동수인 게
두개 주어가 있잖아. 응? 10 곱하기 3 곱하기 2 이번엔 30까지 나왔나? 나. 다시 풀게. 안 돼.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재. 네. 62, 42, 22 곱하기. 같은 조가 세 개 있으니까 300분의 1 곱해야겠지. 알았어? 네. 나중에 더할 거야. 지금 몰라도 돼, 사실은. 응? 중학생이 이렇게 빡세게 할 필요 없는데. 15가 되겠지. 네. A조, B조, C조니까. 그때는 A조에 두 명이 들어가야 하니까 62지. 그다음 B조에 두 명이니까 42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까지가 그대로 나와. 이거 곱할 필요가 없는 거야. 8개니까 8팩, 3팩, 2팩, 2팩. 8, 7, 6, 5, 4, 2이니까 지워지고, 지워지고. 56에 30이 되겠지? 응. 168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92에, 72에, 52, 3C2 곱하기 4팩분의 1이 되겠지? 응. 36이 되겠지? 21, 10, 6, 4, 3, 2, 1, 3, 2, 6, 4, 9, 36. 210 곱하기 9니까. 90, 1890 나왔나? 네. 9C3, 6C3, 3C3에 3팩분의 1이 되겠지? 9, 8, 7, 3, 2, 1. 9C3은 20. 3, 2. 3, 3, 9. 4, 5, 20. 47이니까 280까지 나왔나? 네, 남자 3명.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자 3명이 항상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여자만 먼저 깔아야겠지. 4팩이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남자를 깔면 되는데. 네. 5, C3이 되겠지. 24, 60, 1440까지 나왔나? 네. 남자 두 명은 이웃해도 된다고? 이렇게 문제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전체에서 7 팩토리얼에서 남자끼리만 이웃하는 거 빼면 되겠네, 그지? 그게 낫겠네. 여자 4팩이지. 아, 여자 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으로 치는 거지. 그 다음에 같은 끼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럼 계산하면 나오겠지? 이게 6에 32 이게 6이 되겠지? 4320까지 나왔나? 네. 자, 10분 쉬었다 했어. 네.
A, 두 번째는 B니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2분의 px 빼기 1이 되겠지. 네. 주위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네. 네. 1,1. 1분의 1이 있고, 1분의 3, 4, 1분의 3, 1, 이렇게 4, 있잖아. 5, 6, 자, 2분의 1. 2분의 2는 같아서 안 되고, 2분의 3. 2분의 4도 안 되고, 네. 2분의 6. 3분의 4. 3분의 5. 반대지. 4분의 1. 2분의 1 했지. 네. 4분의 2 했고,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그것이 2분의 3이니까 안 되지. 하나씩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되게 많네. 5분의 4.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3분의 2잖아. 6분의 5. 괜찮아,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두 개. 네? 오늘이 토요일이지? 네. 토요일날 카톡으로 약속 잡은 사람들은 완전 망하겠는데? 하긴 전화도 안 됐으면 전화를 했겠지? 농구를 했다. 임의로 가방을 들었을 때 자기 가방을 쓴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이거 저번에 했었지? 9가지지, 이거. 2, 1. 4, 3. 자기 자리야, 없으니까. 2, 3, 4, 1이 되지. 2, 4, 1, 3. 3, 1, 4, 2. 3, 2, 반대. 3, 4. 3, 4, 1, 2 나왔나? 3, 4, 2, 1. 다 3가지니까 9가지 있겠지, 마찬가지로. 4, 1, 2, 3. 4, 3, 1, 2, 4, 3, 2, 1, 9까지. 그리고 21번까지는 제가 고쳤어. 그럼 이거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 L을 거치면 너무 쉬워지지. L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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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풀면 되지. 이제 BQR 맞지? B까지 몇 가지? 한 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 1 곱하기 6 3 곱하기 하나 둘셋넷 여기니까 두 가지 세 가지 2, 3, 4, 3, 6, 10, 25. 그지? 아, AA, BB, BB잖아. AA, BB, BB를 일렬로 나누는 거니까 600 600분의 2, 4페이지. 그게 62와 같은 거야. 네. 6 더하기 45, 15, 55, 15. 56까지. 1에서 9까지. 2, 4, 6, 8,
8, 1, 3, 5, 7, 9가 있겠지. 여기서 두장 뽑지. 여기서 한장 뽑지. 그러면 4, 12, 5, 11 뽑은 다음에 이래서 2, 4, 9 뽑으면 3팩토리얼 하면 되겠지. 180까지 나왔나? 그럼 26이 되겠지. 집값이니까 10, 시, 3이잖아 그냥 이건. 10, 9, 8. 20까지. 있습니다. 파악해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라고 7, 시, 4 하면 안 된단 말이지. 100, 여기서 3개 뽑으면 안 되잖아. 7, 시, 3이잖아, 전체는. 네. 여기서 뽑으면 안 되지. 43은 빼야겠지. 에스킨 라빈스 31이네. 그럼 사각형? 사각형도 여기 점에서 3개 뽑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7C4 빼기 4C4 이것만 안 되는 거지. 34가지가 나오겠네. 어서. 네. 모든 방법 1, 1, 3, 1, 2, 2 하면 되겠지. 네. 5, 시, 1, 4, 시, 1, 2팩분의 1. 5, 시, 1, 4, 시, 2.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이게 뭐가 되겠네. 1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오른다 할 때, 계단 오른 방법은 몇 가지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할수 있지. 2, 2, 2, 1, 1. 2, 2, 2, 1, 1, 1, 1. 2, 2. 이렇게 되지. 총 이거 나왔나? 얘는 한 가지가 되겠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2팩, 2팩이지. 62지, 62. 15가지.
7, 7, 3. 35번째. 1, 2, 3, 4, 5, 6, 7, 8, 12. 28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가지. 91. 한 가지. 10. 38가지. 51가지. 89. 자, 네 자리 정수 중에서 4입 했으니까 4입 했으면 끝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영사가 있겠죠, 영사. 영사 안 했어. 아. 다음에 20이지. 네. 24. 2, 3, 2, 4, 5.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 없겠지? 0을 포함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겠지? 그 앞에 올수 있는 게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은 9가지지? 그 다음에 0이 없는 경우 앞에 올수 있는 게0 빼고 3이 빼고 세 가지 있지? 세 가지가 몇개 있어? 또세 가지. 18 되겠네. 있습니다. 다음, 네 개의 성을 하나로 연결할 때, 세 개의 달을 놓는다. 정석 뺏겼네, 이거 완전. 몇 가지냐, 응? 하나, A, B, C, D가 있겠지? 네. 둘, 셋, 넷. 총 다섯 개의 다리가 있지? 여섯 개는 비디루스. 그랬을 때, 다섯 개 중에 세개 뽑으면은 20개 나오지. 네. 그럼 20개가 답일까? 그게 아니지. 안될 수도 있죠. 이렇게 고립될 수가 있잖아, B가. 네. B가 고립, C가 고립 있으니까 총 4가지 빼야 되니까 16가지 나오겠지. 그다음에 이걸 이진법이라 할까? 0 아니면 1, 0, 0, 0, 1, 1, 1, 1 이런 거. 3개까지. 1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 거는 0 아니면 1이지. 2개를 만들 수 있는 건 0, 0, 0, 1. 4가지가 있겠지. 3개는. 그러니까 8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14가지 나왔나.
교수님이나 그럼 탁자 6명이 앉는 거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니까 우패이지? 근데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있지? 여기랑 여기는 같은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아니야? 5팩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다음 재밌는 재미 필요 없어. 어. 오케이. 뭐 이거 해봐. 이렇게 이거 앉는 거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자 이것도 해보고
좋습니다. 자,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니까. 7팩 곱하기, 하나, 둘, 셋, 넷이지. 자,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이니까. 5팩 곱하기,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2가 되겠지. 맞았네. 하나, 둘, 10명이니까. 5팩 곱하기 2가 되겠네, 그지? 아, 그러면, 6만 161이랑 640이랑 70이랑 1000. 계산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응? 네. 어떻게 없어? No problem. No need. 다음. 레이크? 네. 자, 4, 5, 1, 3, 5, 1이지. 네. 두 개를 동시에 던져. 피의자표는 A이다. 여기지. 네. 로. 2, 3, 3, 3, 3, 4제. 난 PBC가 ABC보다 넓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네. 이건 두개 논에서 갔을 때네. 그러면 3,3이랑 4,4. 아, ABC 넓이 구해야겠지. 네. 신발끈 하든지, 아, 빼든지. 빼는 걸로 갑시다. 4, 4, 16에서 몇 배씩, 몇 배야 돼? 잠깐만요. 3 빼고, 2 빼고,
300. 또. 네. 여기서 어떻게 돼? 비비지 이거지? 네. 뭐가 나오죠? 이게 다안 되네, 그지? 아, 이 높이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밖에 없네. 여기도 안 되지, 어차피 높이가 같을 거냐. 이 높이가 이게 제일 높잖아, 이거. 여기 되고, 아, 여기도 있네. 응? 여기 위로 가면 되겠네, 여기. 예, 이렇게 있네. 여섯 개지? 직화선을 통해 된다. 예, 있으면 되지. 여기 되지. 이렇게. 이 기하학적 확률이라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야. 네. 너무 깊게 들어왔어.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를 대가의 삼각형을 만든다. 삼각형이 된다면 어떻게 돼? 5, 6? 두 개를 더한 게 나머지보다 커야지. 5, 6 하면은 짝이 누구야 돼? 11보다 작으니까 8. 되지? 5, 8 하면 10. 5, 11 하면 5, 14 하면 할게 없지? 5, 6, 8 하면 11 하면 되지? 6, 11 하면 181이라면 14. 몇개 있어? 여섯 개 있지? 5개 중에 3개 특하니까 10시 3분에 6개니까 아 10시 3이래 5시 3이래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나왔나 네.
ABCD. 123. 신호의 의미가 이해하고, 제대로 복제. 총, 남자, 네 가지, 여자, 세 가지 분해. 한 가지, 한 가지니까 12분의 1 나왔나?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네, 이런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상자에 1, 2, 3, 4가 있고, 이상자에 1, 2, 3이 있다. 그건 아니다. 어떤 상자에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지. 2개 뽑을 때, 흰 공 2개 뽑힐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그럼 전체 72분의. 여기서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42,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뽑을 확률은 72에 41 곱하기 31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뽑을 확률은 72에 32니까 7분의 1이겠지. 있습니다.